뭐, 너희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? 이만 잘 주머지 자식아. 애들 셋이랑 적어도 얼마나 힘든데 그거 자꾸 그래.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. 속상해야 되나 또 하니. 이 뭐야 이게. 이거 달러 나간다고 또 하니까 또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. 내려가. 여기서 이거 그런 거 알아서 좀 치워. 아버님 한마디.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해병대를 나오셨고요. 그리고 무뚝뚝하신 바다사나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는 제가 아빠를 좀 쉽게 쳐다볼 수 없었을 정도로 좀 무서웠던, 좀 엄하게 다스렸던 상황이 좀 많았었죠. 근데 파은이에 대한 저희 아버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하은이가 얘기하는 건 뒤에서 그냥 다 챙겨주고 있어요. 그래서 아버님이 뭘 하실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듣고만 계세요. 야, 이것도 봐라. 애들이 쌍둥이 없어서 쳐놓고 그러지. 앉아. 너 뭘 잘못해도 아빠가 잘하냐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과하고. 내가 욱하고 막 그런 건 미안해.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. 앞으로 그러면 큰 소리 칠 거야? 뭐? 큰 소리 치지 말라고. 뭐? 너 이게 나야? 또 싸우게. 아니, 뭐 시비를 걸어. 야, 하나. 진짜 쉽게. 하나. 아, 자, 우리 잠깐 바람 쐬고 올게. 이런 분위기 아.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분위기다. 아, 그럼. 시아버지가 맞아, 맞아. 저렇게 아. 며느리 전화 받고 오셔서 아. 며느리 편 들어주고 아. 저렇게 얼마나 큰 정말 위안이 되겠어요. 아, 어머니 시장 오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, 진짜. 집에서만 있다가 나오니까 지금. 뭐? 먹고 싶은 건데? 저요? 응. 떡볶이? 순대? 떡볶이? 순대? 아. 오. 그렇지, 그렇지. 저 순대. 찹쌀 순대 말고 시장에서 파는 저. 아. 저게 뭐 혹시. 아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뭐부터 먹어야 하냐? 뭐부터 먹어볼까? 효정이. 데이트하는. 예, 맞아요. 효정이.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. 남자친구랑 어? 누구 먹는 거야 저 눈빛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취하니까 벌써 잊었어요 아버님 응? 벌써 잊어먹었어요 참지 못하는 거 있어가지고 누구 닮은 거예요 아버님? 응? 누구? 네 시어머니 닮았어 순간에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 안 코는 그게 남 뭐예요 그런 거지 이거는 시어머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걔가 많이 당해서 그래요. 응? 형수 오빠가요? 운동을 잘하니까 이제 고학년 게임을 뛴다고. 고학년들은 또 선수가 저학년인데 자기 경기 뛴다고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막 이래가지고. 오빠가? 그러니까 좀 뭐 본인도 그 참았던 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씩 그 나올까 하게 돼요. 자꾸 내가 뭐라 할 테니까. 누가 이해하고 풀어 그냥 너무 잘해서 그 와중에 또 힘든 일이 많았었네요.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여, 수산물 어? 상해 가갖고 생선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저녁에 어? 진짜 아버님 뭐 해주시게요? 또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 거. 내가 좋아하는 거야? 물맥이 좀 말린 거. 응? 응. 묵은지 탕에. 아, 진짜요 아버님? 어 물맥인 처음 들어봐요. 서해안 쪽 남해안 쪽 가면은. 그게 겨울에는 최고의 주은이 임신했을 때 내가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. 아버님이 요리를 잘하신다. 아버지가? 왠지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셔. 요리 잘하시고. 저는 물맥이네. 물맥이에요 이게? 더 크고. 나 이렇게는 처음 봐요. 맨날 아버님 요리해준 것만 봐서. 이게 저 민물맥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. 아. 근데 이게 한 세 마리만 넣어서 좀 약간 더 말른 걸로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시고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그 안경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약간 아. 좀. 봐봐. 내 안경은 보는 것 속이 똑똑해 보인다. 혹시 안경. 아빠 때는 좋은 얘기 해준 거예요. 아까 안경 쓴 것 같고 애한테 뭐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아빠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좀 잘 안 보이면 불편하거든. 그래서 그런 거야. 근데 나는 아빠가 갑자기 욱하는 거 고쳤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얘기를 했지만 아빠가 운동을 해서 그게 이게 절제가 아직 안 돼서 그래. 그 100% 마음이 아니라니까. 그래. 너는 근데 아빠의 외로움을 네가 알아? 아빠도 외롭다고. 왜?
잘 있는데 아빠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그리고 뭐 되면 괜히 막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너는 엄마 편 들고. 아빠가 욱할 일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빠한테 맞춰줘야 해.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알았어. 아빠도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. 할 말이 없네요.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면.